젤리지 없어. 젤리. 아니지. 응? 뭐. 약속했잖아. 뭘? 밥 먹고 난 다음에 젤리 주기로. 엄마는 이야기하지 마. 드세요. 배달 왔습니다. 햄버거 배달. 맛있게 드세요. 어? 손 더럽다. 손 더럽다. 잠깐만 손 더럽다고. 빨려. 어머 진짜 손이 어머 손이 시커먼데. 아유 웃기다린다. 아이고. 빨려. 웃기다린다. 빨려. 너도 나빠. 아이고. 아프다. 아이 누나 뭐. 아버님이 가만히 그러네. 아버님 왜 하시네? 뭐라 한 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나쁜. 이 시청자가 나쁜. 담아서. 여기다가. 어. 알았어. 결국 또 원하는 대로 해주네. 너 엄마한테 왜 자꾸 그래? 요즘? 실실 건들잖아. 네가 지금 자꾸 애를. 에? 엄마한테? 딱 이만큼 이야기하고 그 한 템포 쉬든지 아니면 끊고 다른 그 매듭 짓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까까마다 진짜. 어 너무 서운하시겠다. 참 아이도 알지 않을까? 아빠가 만약에 엄마 탓하고 이러면 어, 나도 저래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또 약간 아버님 말투가 좀. 아버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좀 말수가 없으세요? 네, 말을 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아, 네, 누구하고라도? 네. 근데 아내한테 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네네. 너무 지저분한, 막 이거 막 장난감이고 아. 너무 있으니까는 벌써 들어갈 때부터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진 거죠. 그걸 거실만 해도 좀 정리를 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잘 안 되니까 속에서 이제 불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이 앞에서 좀 뭐라 하시잖아요. 네. 그죠? 솔직히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때려버리고 싶어요. 아, 네. 아. 한 대 턱 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은? 마음이. 근데 이제 왜 아빠 퇴근해서부터 이제 밥 먹고 뭐 젤리 뭐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는 부부간에 힘의 불균형 서열의 불균형이 맞아요.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동급이기 때문에 나이와 무관하게 같은 위치에서의 서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은 아빠가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젤리지 없어. 젤리. 아니지. 약속했잖아. 뭘? 밥 먹고 난 다음에 젤리 주기로. 엄마는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되면 한쪽은 늘 핍박받는 느낌이 들지. 어쨌든 잘잘못은 둘째치고 관계가 그리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간에 힘의 서열의 불균형이 오면 아이가 힘을 가진 부모를 그대로 동일화해 나가요. 아이가 힘을 가진 부모를 그대로 닮으려고 해요.